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필립 프랑크입니다. 오늘은 다수중 생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멀티레벨, 뭐 다층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계층적으로 구성된 자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뭐 확률절편 모형과 뭐 확률계수 모형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이것을 생존 분석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중 이제 멀티레벨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지자체 뭐 시군구, 읍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계층적으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준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을 이제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층 모형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바이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STSS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야겠죠. 선언을 한 다음에 무엇이다? 이제 M이 이제 STREG, M이 STREG라는 어떤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M이 STREG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다? 각각 이제 바를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하위 레벨의 어떤 개체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exponential 어떤 이제 지수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전이랑 존이라는 두 개에 걸쳐서 상위 레벨과 이제 하위 레벨이 되겠죠. 이 두 개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해보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다?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하위 개체만 이제 고려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mixed effect, 이제 exponential입니다. 이제 이 지수 분포를 가정을 했을까? 가속고장 시간 모형 AFT regression이 되겠죠. 무엇이다? 어떤 하위 개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수행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무엇이다? 상위 개체, 존이라는 상위 개체까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또한 추정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베리어블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보다 무엇이다? 상위 레벨까지 이제 포함시켰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계층적으로 구성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